한마디 해주시죠. 좋은 성적 가지고 오겠습니다. 이따가 영화 양말 한번 집중적으로 찍어주세요. 양말이요? 네. 보면 알 거예요. 대박. 야, 카메라 그냥 하면 어떡하냐? 좋습니다. 카메라 한번 서면 그냥 아주. 좋습니다. 아주 아주. 색깔 반응이 뜨겁던데요? 네? 색깔 반응이 뜨겁던데요? 아, 머리 박자. 색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. 색깔이요? 맛있겠구나. 오늘가 서울에서 유명한 말 모르는 아니야? 하지 말아요. 유명한 선수예요. 서울에서 유명한 선수시라고요? 고맙습니다. 주민 안녕하세요. 주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멋진 양말을 신으셨다고. 어? 누가 또 우리 얘기했어? 어쩌다가? 누가 얘기했어? 어쩌다 이런 양말을? 누가 얘기했어? 누구일 것 같으세요? 기니인가? 아닙니다. 누가? 명진 선수. 명진. 어쩌다 이런 양말을? 와이프가 이제 할로윈이라고 사줬어요. 이벤트인가? 와이프 사준 거 다 신고 다녀. 맞죠, 맞죠. 마지막 홍경기였는데 네.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.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간에 많이 오시지 못해서 좀 아쉽긴 했는데 남은 경기 잘 준비해서 또 잠실에서 또 포스트 시즌 볼 수 있게끔 저희 선수들 저 포함해서 다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부정 멘트? 이기고 올게요. 이기고 돌아올게요, 아닙니까? 아, 이기고 돌아올게요.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어떠셨나요? 마지막 홈 경기요? 네. 정규 시즌. 좀 시원섭섭? 오늘 그래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가지고 뿌듯한 것 같아요. 그래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리드 받을 수 있게 감정에서 연승 달리고 오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네. 어떠셨나요? 네, 이겨서 좋죠. 무조건 이겨야 되죠. 주신 안녕하세요.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어떠셨나요? 저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뭉클했어요. 물론 한 건 없지만 좀 뭉클했습니다. 파이팅. 물론 한 건 없어. 이걸 꼭 집어. 아니에요. 대신 대신 아파 아파. 아프지 마세요. 대신 진짜 아파 아파. 내일은 괜찮으실 거예요. 너무 아파.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어떠셨어요? 네? 제가 선발을 못 나와서 좀 아쉽네요.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네. 어떠셨나요? 아직 홈은 마지막이지만 더 중요한 원정 경기가 남아있어서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. 아 잠깐만요. 아우 고맙습니다. 희진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어떠셨습니까? 이겨서 너무 좋았어요. 에. 팬들도 오셨는데 이겨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. 앞으로 몇 경기 더 잘해가지고 포스트시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? 네? 괜찮아요? 안 괜찮아요? 아, 나 그치.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? 그치,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. 그냥 안 봤어. 링거만 먹어가지고 나만 괜찮아. 아, 진짜.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 아침에 죽을 뻔했어요. 아침 첫 시즌이자 첫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잖아요. 어떠셨어요? 아무래도 내 값진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1년 동안 이렇게
계속 1군에 있는 게 되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. 마지막 홈 경기에 못 뛰어서 아쉽지만 되겠습니까? 백신이 너무 아까워. 백신을 못 이겨냈어요. 아, 아우 오늘 감사합니다.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잖아요. 네. 어떠셨어요? 그래도 포스트 시즌 가면 또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고 또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조심히 다녀오세요. 이거. 마지막 홈 경기 어떠셨어요? 네? 아, 시합을 못 나와가지고 아쉬웠어요. 네. 이겼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조심히 다녀오세요. 어떠셨습니까? 마지막 홈 경기. 네? 여러분?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어떠셨어요? 네. 올 시즌도 이렇게 신하네요. 홈에서 올해 너무 안 좋은 일도 많았어. 많았던 것 같아요. 힘든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아직 끝나지 않았죠.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많이 모시고 야구에서 붙겠어요. 아이고 아이고 힘드시죠? 고맙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